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시는 지사님께서 면회오신 사모님께 읽어보라고 권하신 시라고 합니다. 지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고 도전에 임하셨는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지 않을 수 없던 길, 도종환.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.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.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.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.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.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.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.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,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. 설전의 마지막 연회를 다녀왔습니다. 당신이 이 시를 꼭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찾아 읽어봤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함께 얘기했던 것들이 이 시에 다 담겨있네요. 여기에 올려봅니다. 다들 너무 걱정 마세요. 남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배우자 김정순.